고포 하면 떠오르는 장소 어디십니까? 바로 대부분 유다산이 먼저 떠올 것입니다. 원래 유다산은 옛부터 영원히 거쳐가는 곳이라며 양다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요. 요령 산맥의 끝인 무안반도 남단에 위치한 유다산은 해발 228m로 그 높지 않은 바위산입니다. 목포는 항구죠. 네, 충무공 이순 장군상인데요. 목포는 예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조선 수군의 거점으로 거화도와 노적봉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. 유다산은 한 2.67km 정도 되기 때문에요.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산의 코스거든요. 오포대인데요. 오포대는 예전에 폭탄 없이 화약막 놓고 포를 쏘아 시민들에게 정화 됐으면 알려주는 기능을 하였다고 합니다. 저희들은 일등바위를 향해서 계속 직진을 하겠습니다. 사랑의 열리지라는데요. 뿌리가 다른 나무 가지들이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으로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짙은 부부를 비유하는 말이었구나. 달성각에 왔습니다. 이곳에서도요, 먹고 쉬네 아주 다 조망이 됩니다. 전자 총통인데요.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총통 중 가장 큰 구멸하네요. 이곳은요, 유달산인데 등산하기보다는 이렇게 다 포장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요. 도심은 좀 공원 같습니다. 유성각인데요. 목포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건립을 했다네요. 네, 마당바위와 일등바위 정상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. 네, 이제 바로 고래바위가 또 있습니다. 고래처럼 보이십니까? 이것도 정바위인가? 앞에가? 이것도 정바위인가 봅니다. 드디어 유달산에 멋진 바위 앞는가요? 케이블카가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. 소요정 갈림길이 나왔는데요. 제대로 1등 바위를 향해서 직진입니다. 이 바위는요, 애기 바위랍니다. 마당바위입니다. 마당바위. 마당바위에서 바라본 바다입니다. 바로 또 전망대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. 너무나 좋은데. 1등 가기가 쉽지 않네요.
1등 바위 가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. 역시 정상은 어느 산이든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. 1등 바위인데요, 이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심판을 받는다 하여 율동 바위라고도 한다네요. 억포대교와 과도가 아주 멋지게 조망되고 있습니다. 롱 리브 더 킹이라고요. 영화 또 촬영되었다 합니다. 이곳이 역시 멋진 장소에서는 이제 1등 했으니까 이제 2등 바위를 향해서 또 고옵니다. 얼굴 바위입니다. 2등 바위가 지금 조망이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. 2등으로 승진이 쑥 떨어지는데요. 이거 보리마랑인데요, 이곳에서 보리 타작을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 자,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 먹고요, 이제 또 2등 바위를 향해서 또 갑니다. 아유, 2등 하기도 쉽지가 않네요. 2등 봉인데요, 유달산에서 두 번째 높은 봉우리여서 2등 봉이라고 합니다. 수도바위, 이면 똥바위인데요, 정상에 평평한 터에서 농내 정제하는 수다자의 모습 갖다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 똥바위에서 이제 하산을 합니다. 하산하기 전에요, 마지막 또 목표 대기를 또 한번 보고 내려가야 되겠죠. 자꾸 뒤돌아보기 합니다. 또 다른 흔들바위 발견. 아하, 3개 있으니까 3등 바위 아닙니까 이거? 멋진 바위들이야, 엄청나네요 진짜. 유다산을 지키고 있는 장수 바위라는데요, 어민 동산으로 내려갑니다.